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본 채널이 최근에 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부터 일주일 정지를 먹으면서 영상 업로드 및 커뮤니티를 통한 공지사항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지면서 저는 그동안의 정보들을 제 백업 채널에 올렸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가지고 최근 영상의 덧글에다가 이 정지를 먹은 것과 이 백업 채널의 영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정보들을 알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을 확인을 하지 못하셨어가지고 7일 동안 정보 올라온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만 묶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랍뱅크 스위스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 같은 경우는 1962년에 스위스에 설립된 은행이고요. 당연히 스위스의 은행 규제 아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왔었는데 사실 그들은 작년 9월부터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라든지 이 물량 수탁 그리고 투자에 대한 조언 등을 이렇게 제공을 해줬었는데요. 이제 다음 달부터 XRP도 추가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 이더 다음에 XRP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들은 이 XRP를 이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XRP에 대한 투자 조언을 이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소리겠죠. 빵형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은행들이 하나 둘씩 암호화폐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 나아가선 XRP로 송금을 하는 모습들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나와줄 수 있기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빵형의 예언이었었던 이 메이저 뱅크 20개 정도가 XRP로 송금을 하는 그 예언도 이루어지면 좋겠죠. 자, 여러분, 리플사의 2020년도 1분기 보고서가 공개가 돼가지고 또 빠르게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백업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막 20, 30 이러네요. 야, 정말 암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1분기 보고서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에 전반적으로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암호화폐에 관련된 대떡락, 그리고 전염병 사태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 건너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 바로 XRP를 리플사에서 얼마나 팔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 분기에 이어서 거래소에 판 물량은 제로. 단한 개의 XRP도 거래소로는 직접적으로 팔지를 않았고요. OTC를 통해서 판매한 양도 거의 10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2019년 4분기랑 딱 비교를 해보시면은 2019년 4분기에는 1,300만 달러어치, 그리고 2020년 1분기에는 175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OTC를 통해서 또 어디다 팔았느냐? 그냥 막 아무 데나 갖다 판 것이 아니고요. 이 MENA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트너들,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에게만 팔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외 거래로 팔려나간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물량을 시장에 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덩달아서 리플사가 이제 1분기 때 전염병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기부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거 XRP를 팔아서 기부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XRP를 팔아서 기부를 한 것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들 또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목록들도 한 번씩 쫙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XRP 관련된 볼륨 움직임, XRP 가격들과 볼륨에 관련된 움직임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차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XRP 및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관련된 변동성이 관련돼가지고 또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따라다니는 모습인데 같이 비교가 되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많이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건 괜찮은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엔 상관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비트코인 SV랑 XRP를 함께 비교해 놓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에스크로 물량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1분기 동안 총 30억 개의 XRP가 에스크로에서 풀렸었는데, 이 중에 27억 개가 다시 돌아가서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3억 개가 남았다는 소리이고요. 그 중에 또 장외거래로 앞서서 언급한 대로 판매가 된 물량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 물량 이동과 투명성 강조를 위해서 트위터에 XRP 에스크로 봇이라는 페이지를 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해서 XRP를 활용하는 국제송금 ODL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3배가량 상승했다라고 볼수 있는 294%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의 소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짜잘짜잘한 그런 소식들이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유동성에 관련돼 가지고 언급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유동성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브리엔 메리간 씨의 블로그 글을 또 공유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더욱더 많은 유동성이 생겨나면서 이제 더 많은 거래소들 역시 XRP를 상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프링이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새로운 송금로들,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일본 같은 쪽에 정보가 좀 나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아쉽게도 그런 정보는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 겔가츄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플사가 발표한 내용을 봐라. 리플사가 아직도 XRP를 덤핑한다고 웃기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판매량을 엄청나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트위터 사용자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반면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어떠느냐, 유지 비용을 위해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최대한 팔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반감기 직전인데 매일매일 1800여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된다라고 하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시장으로 팔려 나가게 되는 것인데,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덤핑은 무시가 되고 있는 상황, 왜 그러느냐? 당연하죠.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고 XRP 가격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영상을 마치기 전에 잠깐 동안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XRP 가격은 리플사가 XRP 던지는 수량을 굉장히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곤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보통 하는 말이 그거죠. 스캠이니까. 혹은 무거워서 안 올라간다. 사람들이 다 지쳤다. 세력도 버린 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만의 이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남에게 막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추측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못 올라가게 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 말만 하면은 그냥 눈을 까집고 덤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리플사가 전에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많은 양의 XRP를 매도할 때, 그리고 지금 가격 면에서는 거의 이제 상승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변화가 없거든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언젠가는 좀 알게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1분기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소식들, 또 나온 것들 짧게 짧게 모아봤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들 중에는 그래도 짧지만은 이제 XRP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조금의 자신감을 줄수 있는 그런 소식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죠. 이제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트윗을 이렇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트윗과 함께 어떻게 됐죠? 테슬라 주식 가격이 몽땅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CEO가 자회사 주식이 무덤을 팠다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놈이 빵형을 흉내내면서 XRP 앙심을 품고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가짜 빵형의 주소를 만들고, 가짜 팔로워들을 만들고, 전부 다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XRP 가격은 너무 높다. 일론 머스크가 한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XRP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장난으로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죠. 굉장히 기분 나쁜 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 같아서는 이 소송이라도 또 걸어버리고 싶은데, 아무튼 당연히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하는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번 크게 호되게 당하기를 바라보면서, 자, 그 다음 소식. 금주의 알트코인 동향이라는 기사인데요. XRP 부분만 또쫙 빼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가격 부분 면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 다시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3월 중순 이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달 13일 같은 경우는 무려 50억 달러나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인 24억 달러 정도로 크게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기 있는 이 트위터 사용자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17년 때 불장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XRP 엄청난 볼륨이 나왔었는데, 최근 2020년도 들어가지고 3월, 4월 나왔었던 볼륨이
가격에는 그렇게 큰 변동은 주지 않았지만은 거래량 자체는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면서 기대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딱두 개를 비교해봐도 확연하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 앞으로라도 이 부디 오르기를 바라봅니다. 이 기사에서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 소식, 5월을 맞이해가지고 에스크로에서 당연히 또 XRP 10억 개가 풀렸죠. 자, 그런데 풀리자마자 지난 1분기와 했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5억 개가 에스크로로 다시 돌아가서 묶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4억 개가 다시 에스크로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개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남은 1억 개는 리플사의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10억 개 중에 이제 9억 개를 묶었다. 2020년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는 팔지 않으면서 그들의 파트너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목적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저번 분기 보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0억 개 중에 9억 개나 바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 퍼드들을 나르는 기사 같은 경우는 10억 개가 이제 에스크로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으로 던져질 것이다.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뭐 이제는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저도 지쳐가지고 상관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리플사가 XRP 시장에 내놓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제 XRP는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XRP가 전 세계로 각 거래소로 퍼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XRP 물량을 효과적으로 잘 풀어내는 것은 유동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또 사람들이 알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 투자자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죠. 물량이 시장에 많이 풀린다? 혹은 이제 가격에 조금이라도 이제 이상을 주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나쁜 소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리플사가 진행하고 있는 XRP에 관련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필수입니다. 유동성 없으면은 국제송금이고 뭐고 안 돼요. 그래서 리플사의 숙제는 다음과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XRP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하면서 물량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은 계속해서 좋은 파트너십이나 실사용자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좀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번 달에만 두 번째로 스위스의 은행이 XRP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이 승인한 최초의 크립토 은행 시그넘뱅크가 XRP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 입금 거래 및 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스위스의 프랑, 유로, 싱가포르 달러, US 달러 같은 법정 화폐 예금으로 XRP를 은행을 통해서 매매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시그넘 뱅크 같은 경우는 스위스 뱅킹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자산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싱가포르 달러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당연히 이곳이 은행이기 때문에 기관급의 서비스를, 그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총 3위인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득을 볼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XRP. 자, 그래서 아랍뱅크 스위스에 이어가지고 이두 번째로 스위스 은행에서 XRP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아랍뱅크 스위스에 관련된 소식은 제가 또 얼마 전에 전달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자, 지금 현재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XRP를 욕하고 리플사는 사기다, 뭐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은행들이 XRP 관련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스위스의 은행들은 정말 바보 멍청이어가지고 스캠 코인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로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보다 스위스 은행이 멍청하다는 것인가? 어리석다라는 것인가? 혹은 스위스 은행이 작당을 하고 은행은 망할 거 각오하고 한탕 헤쳐먹기 위해서 사기 코인 XRP를 지원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각기 내리셔야 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 투자자들, 이제 대부분 개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름도 알수 없는 익명의 네티즌 개미들의 의견보다는 이런 스위스 은행을 조금 더 신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는 많은 금융기관들 및 컨설팅 업체에서도 리플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기사라든지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데
유독 이제 투자자들은 화가 많이 난 상태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라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의견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날이 올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마토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짧은 소식들 나와가지고 한번 모아봤습니다. 정말 좀 짜잘짜잘한 소식들이긴 하는데요. 뉴스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이 ODL 활용, XRP 활용한 송금을 체크하는 유틸리티 스캔에 다시 한번 미국과 한국 원화 간에 이 송금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ODL을 활용해가지고 14,560달러, 한화로 치면은 약 1,600만 원 정도가 이제 송금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아직까지는 XRP를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한국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기대할 만한 일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까지 기대만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좋은 발표도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XRP 뱅킹 앱이죠. Swoom 0.4.0 버전이 다음 주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내 계좌에 있는 XRP, 이 XRP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계좌 잔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다음에는 XRP 툴킷이라는 곳이 또 있는데요. 이 툴킷을 통해 가지고 XRP 레저상에서 암호화된 자산 관리를 쉽고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앞서서 봤었던 Swoom과 통합을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woom 사용자들이 이 툴킷 역시 이제 같은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고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가 뭐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배워야 되겠죠, 앞으로.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XRP 관련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저희가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발자들의 개발이 밑거름 되어야만 미래의 생태계를 늘리는데 더욱더 크게 도움이 되고 XRP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스프링의 담당자인 이든 비어드 그리고 이또 다른 많은 업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발자들이 XRP 레저를 이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이고 투기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시점이 지나가게 되고 나면은 미래의 각 암호화폐를 활용한 개발이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이제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진짜 경쟁은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크립토 아시아 서밋이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리플사에 에미 요시카와 씨가 참석하게 될 예정이다라는 정보가 나왔었고,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버추얼 서밋이 될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염병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혹은 화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엔 일본 SBI에 관련된 짧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 머니탭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슈루가뱅크, 에히메뱅크, SBI, 섬신 넷뱅크 등이 연결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머니탭 관련된 소식 같은 경우도 이제 확실하게 XRP가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 때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지겨워요. 누가 머니탭에 참여했다, 누가 머니탭에 들어오고 있다, 이 밑거름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XRP 관련된 정보를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좀 지루한 것도,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어느샌가 2020년 5월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도쿄올림픽이 올해 개최를 예정대로 했었으면은 XRP가 활용이 되고 머니탭도 그래서 큰 역할을 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전부 다 와장창창 계획들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모르긴 몰라도 SBI 측에서도 꽤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도 꽤 실망을 하지 않았나 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SBI 그룹 같은 경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포함 금융 서비스 매출이 20%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네요. 그동안엔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전염병 사태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 위기가 기타 회장과 SBI 그룹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XRP 활용도를 높이고 또 XRP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들도 좋고 아주 행복한 세상이 오게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SBI가 또 XRP 얼마나 많이 들고 있습니까? 저는 키타 회장과 SBI 그룹 역시 XRP 가격이 올라가기를 가장 바라는 회사나 개인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 소식들 같은 경우는 그닥 이렇게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5월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지난 4월 동안에 리플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이제 XRP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한 골칫거리로 다가오고 있는 이 제드 맥켈럽이 XRP를 얼마나 팔아 제꼈느냐. 4월 한달 동안에만 무려 5,400만 개의 XRP를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한화로 치자면 143억 원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돈 정말 많이 벌고 있네요. 팔아 제껴가지고. 이 표정 보십시오. 굉장히 띠꺼운데 그림을 되게 잘 그렸어요. 얄밉게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정보 같은 경우는 더 크립토 어소시에이시 5월 2일 발표한 것으로 제드 맥케일럽 지갑에서 XRP가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팔려 나갔었고, 4월 동안에는 하루 평균 18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갑에는 아직도 XRP 47억 개나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드 맥켈럽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본인의 XRP 매도가 다른 회사들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팔아 제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만약에 제드 맥켈럽이 XRP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왜 팔겠느냐? 갖고 있지. 그런데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가격이 올라서 팔게 되면은 그거 나름대로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파는 그런 방침을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진 소식도 사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XRP 시세 고평가 논란?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이야기하기를 XRP가 18%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XRP 가격 분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FX 스트릿 같은 경우는 단기 지지선인 21센트 선을 유지하면은 XRP는 21센트 저항선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라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뉴스 BTC 같은 경우는 33센트를 넘어야만 XRP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트코인이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XRP는 가격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서 중장기 약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XRP가 저점 대비 110% 정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중장기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18%까지 하락할 수도 있고, 이또 다른 업계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XRP가 1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지금 수준 21센트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딱 봐도 리플사는 XRP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톰 베이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강세 전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따라다니는 이상, 따라다니는 이상 급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는 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XRP 21센트의 가격은 고평가된 것일까요? 그리고 XRP는 1달러를 앞으로 넘지 못할까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코인판의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도 항상 틀리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차트를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암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차트의 기본 중에 기본밖에 모르지만은 제가 봐도 이제 굉장히 희말매이가 없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트를 올린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마치 신형 스포츠카를 테스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페달을 뗐는데 과연 XRP 가격의 베이스는 어디인가? 혹은 밑에서 댓글로 이야기하기를 진정한 바닥은 어디일 것인가라고 이제 자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XRP 가격과는 반대로 리플 회사 자체는 또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리플사와 XRP 따로 독립된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리플사의 사업의 중심은 XRP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잡코인들을 싹다 썰려 나가고 시장이 완전하게 발전을 이루었을 때 유틸리티를 바탕으로 그때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한번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기회비용이 아까우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다른 코인 투자했다가 XRP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현명한 걸 수도 있겠죠. 물론 결과는 나중에 가봐야만 알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새로운 직원들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케팅 부사장을 또 뽑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마케팅 부사장의 역할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B2B 마케팅을 운영하면서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큰 금융기관들과 암호화폐 관계업자, 인플루언서 등과 함께 리플사의 기업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임무이고요. 또한 투자로 리플사의 디자인팀, 그리고 기업 소통팀과 함께 리플사의 국제적인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대하고 리플사와 XRP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밖에 등등의 임무를 포함하고 있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암호화폐 업계가 불황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여러 회사들은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데요. 리플사는 반대로 지금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더 모으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플사가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규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특히 XRP 관련된 증권 문제 같은 경우는 XRP 가격을 모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재탕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스티븐 디앱이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XRP 증권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SEC의 의장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2018년도 8월 20일 이제 빵형과 CTO 데이비 슈월츠 그리고 미 대통령의 스페셜 어시스턴트와 함께 개인적인 미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미팅은 1시간가량 정도 지속이 되었었는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전에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재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자, 이 SEC는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해서 규제에 관련된 명확성을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XRP만큼은 아직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 왜 이들은 아직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과연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리플사와 XRP에 관련해가지고 유난히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된 것인데요. 리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한건또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리플사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사 CEO를 대상으로 또 다른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다는 것인데요. 리플사가 XRP 판매와 관련돼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접수가 된 상태이고요. 그들은 리플사가 XRP 판매에 있어서 허위 설명으로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 기사를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소송을 제기한 회사의 이름은 비트코인 매니플레이션 어베인먼트 LLC로 이제 유한 책임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 수가 있었던 이 소송의 쟁점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XRP가 증권으로 판명된 뒤에 판매를 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빵형과 리플사가 XRP에 관련된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투자를 부추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을 맡고 있는 컨센서스 라라는 그 법률 회사가 있는데 푸에토리코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변호사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으로 대도시에 있는 유명한 로펌을 이제 고용을 하는데 그것에 반해서는 약간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소송을 제기한 회사 비트코인 매니플레이션 어베인먼트 LLC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제 설립된 것으로 온라인상에서는 거의 흔적이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또한 작년 11월에 있었던 파생상품 거래소 FTX의 집단 소송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하이에나처럼 소송권만 이렇게 냄새를 맡고 다니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번더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리플사 이 XRP 증권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송이 걸려대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지나가는 말로 SEC가 빨리 증권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었는데요. 이또 이런 식으로 사단이 나게 되네요. 이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SEC가 XRP에 대한 판결을 확실하게 내려주기 전까지는 이런 소송들 몇 년이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루한 소송 이야기가 계속되게 될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SEC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는 이 XRP 커뮤니티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갤가트론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SEC 여러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가 XRP를 상장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조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제미니의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타일러 윙클보스가 트윗을 이제 리트윗하면서 XRP 군대는 정말 멍청한 악플러들이다. SEC를 태그한다라고 해서 XRP가 증권이라는 것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타일러 윙클보스 역시 XRP를 보고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SEC가 언젠가는 그 입을 열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입니다. 리플사에서 진행을 하는 팟캐스트 데이비 쇼츠가 진행을 맡게 되는 블록스타즈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녹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의 명단을 예를 들어서 살짝 공개를 했는데, 이 크리스 랄슨이라든지 개발자 플랫폼인 팀 에이컨, 그리고 그의 창립자 또한 바이낸스 US의 캐서린 콜리 등이 여기에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전혀 놀랍지는 않은 명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밴쿠버 아메리카도 그렇고 알스리도 그랬었고요. 이런 식으로 회사 내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리플사도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리플사의 간부라든지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정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부디 좀 투자자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영향가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 리플사의 XRP를 활용한 국제송금 ODL을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래소죠. 멕시코의 비소가 지난 한 달간, 그러니까 4월간 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송금액을 XRP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 설립 이래 최대 송금액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온갖 난리가 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금량이 최대치를 넘었다. 제꽤 인상 깊은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XRP에 활용한 송금량, 볼륨들을 또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필리핀 같은 경우 최고치를 갱신을 했으나 최근엔 약간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호주도 비슷한 흐름, 멕시코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송금량이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더욱더 활발한 XRP를 활용한 송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ODL을 지원하는 나라들이 좀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다가 오픈을 좀 해주면 정말 정말 좋겠는데. 자, 첫 번째로는 오랜만에 XRP 차트 분석이 있어가지고 또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XRP 같은 경우는 사토시 차트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XRP가 비트코인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최근까지 XRP를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었던 이 보라색의 지지선이 최근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다음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볼수 있는 곳에 딱 걸터 앉아 있는데, 과거에도 이 노란색 지지선 같은 경우는 XRP가 열심히 두드렸으나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부디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좀 하락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비트코인 혼자 올라가는데 XRP 덩그러니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이 되게 될 수가 있겠죠. 힘좀 내봐라 XR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XRP를 활용한 송금 ODL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많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XRP를 활용해서 송금한 양이 10억 달러에 달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10억 달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송금량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중요한 업데이트가 나와가지고 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ISO 20022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ISO 20022는
금융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통신 메시지에 관한 국제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메시지 형식이 아닌 메시지 표준의 개발 방식과 등록 절차에 대한 표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ISO 2002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가 사용하는 수많은 통신 메시지 형식을 표준 체계 내에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ISO 2002 컨셉 자체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소개를 한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위프트에 의하면은 이미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70개 국가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준비 통화에 높은 볼륨 지불 그리고 80% 이상의 글로벌 볼륨 및 87%의 가치 전송에 사용되는 표준 시스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표준 지불 메시징 시스템을 스위프트에서 또 열심히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유로피언 중앙은행은 스위프트가 원래 2021년 11월 계획했었던 ISO 2002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 환경을 옮기는 이런 과정을 2021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2022년 말로 연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로부터는 문제를 유로피언 중앙은행이 완화시키고자 나섰다.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스위프트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은 국제 지불에 있어서 ISO 2002를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유럽 쪽의 금융기관들이나 업체들에게 큰 당혹감을 안겨다 주었고, 은행들이 시스템을 T2S 서비스로 이전시키는데 적용하려고 했었던 내부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 중앙은행은 이에 대해서 스위프트로 하여금 앞으로의 진행 계획과 이 과정에서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스위프트에게 전체적인 계획의 청사진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갑작스럽게 틀어진 이 계획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유럽 중앙은행이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스위프트 측에서는 데이터 전환 관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계획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솔직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결함이 있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연기가 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과 함께 뭐가 튀어나왔느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리플사의 최근 웹사이트 업데이트에 의하면은 리플사가 최근에 ISO 2002 스탠다드 바디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ISO 2002의 위원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 리플사가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이 시스템 관련된 개발 및 결정을 내리는데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회사들 중에는 최초로 분산원장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리플사는 그치지 않고 ISO 2002 Registration Management 그룹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들은 이 그룹의 상위 참여자들로서 이 관련된 서비스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관리 및 지원 등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그룹 멤버들을 보시면은 일단 각 나라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도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꽤큰 회사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 스위프트, 비자 인터내셔널. 중앙은행들 중에서는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든지 유로피언 중앙은행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리플사가 당당하게 리플넷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사를 대표하는 3명의 인물로서는 나와 있는데요. 마커스 트레처, 제레미 라이트, 그리고 앤소니 랄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의 이러한 발표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봐라, 스위프트와 리플사는 결국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비자, 마스터카드, 스위프트 다한 팀이다. 한 팀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스위프트가 워낙 개판을 치니까 못 참겠어가지고 리플사를 들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은 이제 또한 팀이 되었죠. 그리고 리플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전 세계 50여 개 중앙은행들과 몇 년째 함께 일을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 국가들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들어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사기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송, 이제 XRP도 이제 사기다,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 길을 이제 알아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위원회에도 이름을 당당하게 올릴 정도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많이 인정을 받는 모습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ISO 20022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메시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XRP를 활용한 결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메시징 시스템이라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한 더불어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잘 몰랐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나왔었다면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큰 무리는 없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런저런 정보를 찾다가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액 결제 시스템 80년대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나왔었던 것인데요. 잠깐만 읽어보시면은 핀테크 등 소액 결제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지급 결제 인프라 시스템은 1980년대 은행 및 정책 당국이 만들었던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딱든 생각은 이런 소액 결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장 크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리플사다. 저도 항상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접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접하고 계시지만은 국제송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 수수료 비용은 얼마가 됐다, 혹은 뭐 송금을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라이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액 지불 결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 리플사밖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리플사는 항상 대대적으로 또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리플사의 지불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는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기에 최적화가 될수 있다. 그들이 사업을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고 큰 대기업들이나 은행들과 경쟁을 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리플사는 기술력도 뛰어나지만은 이 시장 방향성을 잘 잡은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얼핏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또 공유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